경남 복싱협회의 수상한 대회 운영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기자가 더 취재를 해봤더니 성인 대회까지도 규정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부전승 선수에 대한 특혜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이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제63회 경남 도민체육대회. 복싱 종목에 출전한 한 선수의 개체 기록표입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날인 18일, 몸무게를 측정하는 개체를 마쳤는데 이틀 뒤인 20일 개체 기록이 없습니다. 21일 개체 기록은 다시 적혀 있습니다. 부전승으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 선수를 개체하지 않은 겁니다. 상대방 직권이 있기 때문에 개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를 돌려보냈고요. 부전승 선수 개체 생략이 가능한 건지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5월 대한복싱협회 주관으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선 부전승 선수도 모두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제복싱협회 경기 규칙도 부전승 선수 개최 생략은 없습니다. 당연히 시합이 있는 날에도 몸무게를 달아야 통과가 되고 점수를 받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체급 경기에서 개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몸무게 관리는 선수 컨디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침부터 나와서 살 뺀다고 다 전날에도 또 굶고 그런 걸 미리 통보받았으면 저희도 애들도 컨디션 관련 시합에 영향을 안 줬을 것 같고. 대회에 참가한 한 지도자는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대회를 운영한 경남복싱협회는 메달을 박탈하거나 대회 결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게 가능한 놈인 줄 알았다. 그게 가능한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경남 복싱협회 관계자는 심판부가 주재한 감독자 회의에서 경기 전 선수 보호와 컨디션 유지를 위해 합의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는 문체부 스포츠 윤리센터는 부전승 선수 개체 생략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